뮤 자동 카메라 중에 뮤줌 이게 이제 일본 발매명인데요. 스타일러스 줌140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뮤 시리즈들은 되게 다 똑같아요. 이렇게 덮개를 열면 네 이렇게 경통이 튀어나오고 이 플래시가 팝업되면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이쪽에 올라가 있다거나 그러면 플래시에 무리가 되겠죠. 네, 기본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이게 이제 줌, 네, 줌 버튼, 그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개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셀프 타이머 버튼이고요. 해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누르면 정목 금지, 그다음에 플래시 금지, 플래시 강제, 밤에 찍을 때, 그다음에 밤에 인물의 정목 금지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자동은 어두운 데서는 알아서 터지고 밝은 데서는 안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과 플래시 등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간이 파노라마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파노라마 컷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쿼츠 데이트 데이터 백이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숫자의 그 순서를 배열하는 거고 시간도 나오고요. 아까처럼 점선이 계속 있으면 사진에 날짜가 안 나오겠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름 넣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쪽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덮개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알아서 경통이 들어가요. 필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살짝만 빼서 이렇게 걸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덮개를 닫으면 0에서 카운터가 1로 변하면 정상적으로 잘된 거예요. 만약 1이 아니고 계속 0이 뜨면 다시 한번 이거 필름을 빼서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뮤줌130, 140다 그렇지만 굉장히 정숙해요. 셔터 속도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찍힐지도 모르게. 네. 굉장히 정숙하고 빠르게 AF를 잡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딱딱 누르면 알아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경통과 플래시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동급 카메라들에 비해서 가볍고 찍은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 좋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서 먼지나 이런 거 그런 걸로부터 딱 실이 돼 있는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뭐지? 강제 감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쪽에 이제 뾰족한 걸로 눌러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필름을 몇장안 찍었지만 그냥 확인하고 싶을 때 이걸 눌러주면요 필름을 강제로 감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쓸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숨어 있고요. 이거는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필름을 로딩을 하면 알아서 일이 되고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가 돼요. 제가 이제 누른 거는 이거는 이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거죠. 자, 버튼을 눌렀더니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필름을 빼서 현상 속에 맡겨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